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화면 그리기를 전 시간에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려진 화면에서 실제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를 활용해 실습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화면은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할 텐데, 요 EDU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용 예제에서 화면 실습과 관련된 페이지는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먼저 볼 화면은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트레이닝 1 언더바 데이터 맵.xml입니다. 트레이닝 1 언더바 데이터 맵.xml입니다. 비교적 중간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우실 거예요.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서 이 파일을 실행해 봅니다. 트레이닝 1 언더바 데이터 맵.xml을 여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을 열어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화면을 먼저 한번 실행해 볼게요. 툴 상단에 기본 브라우저 확인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은 실습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통하여서 웹스퀘어의 컴포넌트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데이터 콜렉션, 서브미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화면은요, 현재 디자인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간을 통하여서 UI 그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부분을 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성된 페이지를 통하여서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 화면에 대해서 동작을 처리해 볼 텐데요. 웹스퀘어의 화면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컴포넌트들은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속성과 이벤트, API를 통해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요, 내가 제어할 컴포넌트에 대한 ID를 적용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레이블의 형태들은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ID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해야 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ID 적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보이는 이 조회 버튼은 선택해 보시면은 아마도 btn 언더바 셀렉트라고 ID가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ID란에 똑같이 btn 언더바 셀렉트로 ID를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이블 안쪽에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ID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에 해당하는 이 인풋 박스에 대해서는 ID를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 IPT name이라고 한번 저는 작성해 보겠습니다.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와 같이 좀 단순하게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ID를 이용해서 API를 활용할 건데 너무 길게 쓰면은 작성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름을 IPT name이라고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ID를 입력해 주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직급 역시 ID를 주시는데 저는 단순하게 직급에 대해서는 셀 듀티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셀 듀티라고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가입일이 보이죠? 가입일은 달력이 보이는 인풋 캘린더예요. 이 인풋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날짜니까 저는 인풋 캘린더의 약자로 IPC를 쓴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데이트 정도로 해볼게요. 너무 길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곤란하시고, 그리고 아이디 주실 때 공백을 넣으면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백은 사용하지 마시고, 특수기호를 넣으실 때에도 언더바 이외에는 다른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더바 이외에 다른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혹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대시 같은 거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연산할 수 있어요. 이는 웹스퀘어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인식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ID는 주의해서 사용하시되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을 하시고 간단하게 하시되 공백이나 특수문자는 피해 주세요. 언더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특수문자는 사용을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UI 언더바 젠더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입력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냥 UI 언더바 젠더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그냥 인풋박스니까 IPT 이메일 정도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컴포넌트, 이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체크박스니까 CHK로 약자를 주고 역할이니까 롤로 적용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이와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터를 눌러야 굵은 글씨로 표현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같이 내가 제어할 컴포넌트들에 대하여서 아이디를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해당하는 아이디가 이 페이지 내에서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해당하는 객체의 아이디로 AP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요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팅을 해볼 텐데 스크립트 탭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IPT name이라는 이 객체의 초기 값을 한번 줘볼게요. 물론 오전에 배우셨듯이 init value를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API를 통해서 활용해 볼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에다가 제가 적절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IPT name에 점을 찍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API 목록이 나와요. 혹시라도 점을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시는 분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적으로 보일 겁니다. 저희 컨트롤 스페이스가 마찬가지로 코드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니까요. 이클립스와 특별히 이클립스에서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컨트롤 스페이스로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값을 입력할 때에는 입력용 컴포넌트는 setValue라는 API를 제공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이름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저는 WebSecure5라고 이와 같이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 저장이 되셨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빨간색 아이콘을 눌러서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WebSecure5라는 제가 작성한 이름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래쪽에 보이는 이 날짜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여서 날짜를 나타내는 요 IPC 데이트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입력성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setValue라는 API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 날짜인 2024년 3월 14일을 그대로 입력을 하셔도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오늘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를 이용하는 게더 적용하기 보편적인 방법이겠죠. 함수를 이용해 볼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셔도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변수 이름을 뭐 커데이트 정도로 해놓을 거예요. 물론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오늘 날짜를 이와 같이 yyy mmdd의 형태로 뽑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 번의 형 변환을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요, 그같이 직접적인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스퀘어에서 이용 가능한 유틸성 자원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퀘어에서는요, 각각의 페이지마다 유틸성 자원에 대해서 $p라는 객체를 제공을 합니다. 이 $p하고 점을 찍어 보면 웹스퀘어에서 활용 가능한 유틸성 API의 목록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API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날짜나 시간을 가져오실 때에는 getCurrentServerDate라는 이와 같은 API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 안에 패턴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해당하는 패턴은 제가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Y를 소문자로 4개 쓰면 연도를 반환하고요. M을 대문자로 2개 쓰면 월을 반환합니다. D를 소문자 2개 쓰면 일을 반환하고요. H 대문자 2개는 시간, M 소문자 2개는 분, S 소문자 2개는 초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대소문자를 가려요. 그래서 이 M 같은 경우에 특히 잘못하시는 게 소문자로 월 위치에 써버리게 되면 연도 분 1이 나와서 없는 날짜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대소문자를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10분초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앞선 부분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10분초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H를 쓰실 때에도 소문자로 쓰면 제대로 반환되지 않으니 대문자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이 파라미터를 안 주고 디폴트로 사용하면 이때는 연월 일까지만 반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는 연월 일까지 세팅되니까 저는 이 커데이트를 연월 일로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하고 다시금 화면을 실행시켜 보면은 오늘 날짜인 2024년 3월 14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PI들을 활용해서 값을 세팅할 수 있고요. 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메일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 이메일에서 점 찍고 똑같이 set value를 통해서 내가 주고 싶은 이메일 값을 적용할 수 있겠죠. 좀 간단하게 이런 메일은 없지만 그냥 메일의 형태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입력한 값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단건은 세팅을 쉽게 해주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에 보면은 콤보 박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콤보 박스와 라디오와 그리고 체크 박스가 차례로 나옵니다. 이 같은 것들은요, 값을 단순히 하나만 표기하지 않아요. 콤보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체크 박스와 라디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이용할 때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목록을 세팅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웹스퀘어의 목록성 컴포넌트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콤보 박스인 이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콤보 박스, 이 셀렉트 박스를 세팅하는 편집창이 나와요. 아래쪽에 보이는 라디오나 혹은 체크 박스도 역시 더블 클릭을 하면 이같이 체크 박스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단일 컴포넌트인 인풋이나 인풋 캘린더는 더블 클릭해 보셔봤자 이러한 편집창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얘는 목록을 세팅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거죠. 반면에 목록을 나타내는 컴포넌트들, 오전에 알려드렸던 콤보인 셀렉트 박스나 라디오나 체크 박스나 체크 콤보 박스나 오토 컴플릿이나 이러한 요소들은 다 더블 클릭하면 이같이 편집할 수 있는 편집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상단의 버튼을 이용해서 하드코딩하는 부분이에요. 삭제를 할 때는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삭제하면 지워지고, 최상단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어지고 한꺼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한 4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직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대표이사를 쓰고, 임원도 쓰고, 팀장도 쓰고, 팀원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밸류 값으로는 01번부터 02, 03, 04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은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밸류 값은 01, 02, 03, 04번으로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뒤이어 지정하는 통신 객체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값이 제대로 맵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류 값은 우리 01020304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게 되면 다시금 화면을 실행했을 때 아무 값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입력한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다시금 더블 클릭했을 때 현재 제가 적용된 부분만 보이지 않고 전체나 또는 선택이나 이러한 항목을 선택하는 부분을 더 쓰시고자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All 옵션과 Choose 옵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체크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자, All 옵션을 선택하면 이 전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Choose 옵션을 선택하면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둘다 쓰임새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이 전체를 선택했을 때는 내부적인 값이 ALLOLL이라는 값을 가져요. 물론 값을 바꿀 수는 있지만 빈값 자체가 안 되는 게 올옵션이에요.
반면에 선택에 해당하는 추주 옵션은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빈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값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얘는 빈값이 되는 게 좋으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이 all 옵션은 아마도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얘는 빈값 자체가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all 옵션은 제외하되 추주 옵션으로 쓰는데 메시지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무 메시지를 안 주면 땡땡 선택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전체를 주겠다 그러면 choose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라는 메시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는 아마도 거의 all 옵션을 쓰지 않으실 것 같고 choose 옵션으로 쓰실 것 같아요. 물론 뭐 all 옵션을 써서 all로 들어왔을 때널 처리를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서블릿 쪽에서 해주신다면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즈 옵션에 메시지를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전체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전체라는 메시지도 말고 그냥 아예 빈칸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요. 그렇게 적용을 하시려면요. 웹스퀘어에서의 빈칸은요, 달러 블랭크로 사용을 합니다. 달러 블랭크를 입력하셔야 아예 빈칸이 나와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선택이 나옵니다. 땡땡 선택이 디폴트예요. 추즈 옵션에 달러 블랭크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아예 빈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개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성별은요, 더블클릭해서 마찬가지로 하드코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드코딩 하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를 또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이 성별에 해당하는 API를 활용을 해가지고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별은 그래서 UI 언더바 젠더라고 아이디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안 넣어주신 분들 있다면, 지우신 분 있다면 UI 언더바 젠더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스크립트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을 나타내는 UI 언더바 젠더라는 이 아이디에 점을 찍고요. 항목을 추가하실 때는 add item이라는 API를 이용하십니다. 밸류 값, 라벨 값, 인덱스 값이 있는데, 밸류 값에는 이제 여성, 남성 해볼 거니까 여성은 F로 한번 입력을 하고요. 레이블은 여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는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성을 했으니까 남성도 해줘야 되겠죠. 한 줄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고, 자, 남성이라고 바꿔주시며, 밸류 값은 m으로 통일할게요. mf로 통일합니다. 인덱스는 그 다음인 1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게 되면 여성과 남성이 추가되어집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덱스를 바꾸시게 되면은 이 인덱스 순서에 따라서 남성이 먼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add 아이템을 할 때는 이 인덱스가요, 생략이 가능해요. 이같이 생략을 하게 되면 선언된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나 아래쪽에 보이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체나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디렉션 방향을 통해서 이제 가로로 보일지 세로로 보일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통은 지금 가로 방향, 로우 방향으로 가니까 가로 방향으로 놔두시는 게 맞대. 디폴트를 지금 CSS를 통해서 그렇게 가로 방향으로 조절하게끔 만들어 놔서 굳이 적용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우스로 했을 때 스팬 카운트가 아무것도 작용하지, 작성하지 않으면 1이 들어가는데 얘가 1이면 한 줄로
2면 두 줄로, 3이면 세 줄로 그런 뜻이에요. 입력하지 않으면 1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도 이러한 부분들은 가로 방향으로 적용하게 미리 바꿔놓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같이 적용해서 API를 통해서 알려드린 Add Item이라는 이러한 API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체크박스는 다른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중간에 바인드 아이템 셋이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 삭제하는 하드 코딩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체크박스 역시 Add Item API를 쓸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쓸수 있는데 이 방법 말고 이번에는요.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리스트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러한 부분들을 스크립트나 혹은 아까와 같은 하드 코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바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오전에 설명드릴 때 데이터 콜렉션 탭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화면을 같이 못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보려면 화면으로 디자인으로 놔두시고 아웃라인에 헤드 탭을 이용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헤드 탭에 데이터 콜렉션 부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더라라고 말씀드렸고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생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현재는 목록을 세팅해야 되니까 데이터 리스트를 추가하시면 돼요. 만약에 맵으로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타입을 바꾸실 수 있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디를 고칠 때는 선택 후 F2를 누르면 쉽게 직접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코드 데이터니까 DC 언더바 코드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창이 이와 같이 다이알로그 형태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항목은 컬럼을 두개 정도만 생성해 볼 거고, 하나는 코드 해보고, 하나는 네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뒤쪽에 네임명은 설명인데, 저는 코드명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보는데, 그러면 요 데이터 객체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을 다시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이 데이터 객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요 바인드 아이템 셋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체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객체를 이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노드 셋을 통하여서는 DC 언더바 코드, 방금 전에 만든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고, 라벨로 보여질 항목인 네임을, 밸류는 밸류로 보여질 항목인 코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같이 적용을 하면, 요 데이터 리스트가 지닌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요 데이터 객체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어떠한 데이터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기만 했고 선언만 했으니까 데이터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데이터를 보실 때에는 실행된 화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웹스퀘어에서 제공 가능한 여러 디버그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데이터 콜렉션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데이터 콜렉션에서 DC 언더바 코드를 이렇게 선택하면 JSON 형태나 XML, Array 등의 형태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JSON 형태를 많이 사용하니까 조회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만든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연결은 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나와 있는 이 다이얼로그 편집창에서 데이터 탭을 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탭에서요, 데이터들을 한 3개나 4개 정도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코드 값은 마찬가지로 0102,
03 04번으로 하고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세요. 뭐 저는 개발자 사용자 관리자 디자이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개를 줬는데 이걸 이용한다라는 뜻에서 유즈 데이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유즈 데이터 체크를 안 하면 데이터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적용 후 닫기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와는 다르게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금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보시면요. 제가 생성했던 DC 언더바 코드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데이터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걸 이용하기 싫다. 그러면 유저 데이터를 뺄게요. 자, 빼버리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안 나오죠. 당연히 안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저희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들은 ID를 주면 ID가 전역 변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 객체 역시 데이터 리스트나 데이터 맵이나 적용된 ID를 기준으로 ID를 입력하고 점 찍으면 사용할 수 있는 API의 목록이 보입니다. 컴포넌트와 이거는 동작이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에 ID를 주듯이 데이터 객체 역시 ID를 주게 되면은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고 이제 데이터를 넣어볼 건데, 웹스퀘어의 이 데이터 리스트는 데이터를 넣어줄 때,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넣을 때는 set 데이터나, 그리고 XML 형태로 넣을 때는 set XML이나, 그리고 JSON 형태로 넣을 때는 set JSON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다 종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에는요, 제이슨 데이터의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직접 입력해 볼 수도 있어요. 만드는 거는 제이슨 구조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드와 네임으로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에 맞게 제이슨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코드는 똑같이 010204를 이용할 텐데 네임은 구분되게 영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한 4개 정도 입력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4번. 개발자는 DEV 정도로 해보고, 디자이너는 DES 정도로 해볼게요. 이 제이슨 데이터 형태를 요 데이터 리스트에 제이슨 형태로 넣어주세요 하는 게이 setJSON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이슨 형태를 많이 이용하실 테니까 제이슨 구조로 이용할 때는 이 같은 코드를 참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쪽에 append 여부는 true를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지우지 않고 그 뒤로 붙여주는 거고요. false를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이것만 넣겠다라는 거예요. 디폴트는 false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용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false로 놔둬도 되고, 이와 같이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밀어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고 다시금 리프레시를 눌러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문으로 작성된 데이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가끔씩 동적으로는 이렇게 API를 통해서 바인딩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빼고요. 체크를 뺐으니,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해야죠. 체크를 뺐으니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상태에서 방금 전에 봤던 이 바인딩 하는 부분을요, 이제는 API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여기 있는 아까 전에 그
CHK 롤이라고 줬던 이 역할에 대한 항목 ID를 주고 점 찍고 set 노드 셋이라는 API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적용할 데이터 리스트를 넣어주는데 저희만의 규약이 있어요. 반드시 앞에 데이터 땡땡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의 ID. 그리고 나서 라벨을 나타내는 항목의 ID. 그리고 밸류를 나타내는 항목, 요 컬럼의 ID. 이렇게 한 줄로만 딱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인 API를 통한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목록성 컴포넌트를 세팅하는 방법들을 배워봤는데,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가져온 데이터로 화면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통신을 한번 해볼 건데, 통신은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웹스퀘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브미션을 이용을 합니다. 이 서브미션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탭 영역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화면을 같이 못 본다 그랬죠? 디자인 부분에서 그대로 놓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아웃라인의 헤드 쪽에서 서브미션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디가 나옵니다. 이 아이디는 고유 아이디로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SBM 언더바 서치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서브미션은 실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레퍼런스와 타겟, URL 액션 이세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레퍼런스는 뭐냐 하면은 리퀘스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리퀘스트 정보를 레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객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재는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거라서 데이터를 보낸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레퍼런스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타겟 부분이에요. 이 타겟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스판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레스판스예요.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사용할 데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지정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받아오는 데이터 객체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잠시 비워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URL 액션이 내가 직접 데이터를 얻어올 서블릿 주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화면에 대한 구성이 제가 말씀드렸죠. 툴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왓스나 이런 부분들의 설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블릿 연결을 할때 저는 지금 파일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은 어디 있냐 하면 EDU에 보면 데이터라는 폴더 하위에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일들, JSON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 중에 먼저 해볼 건 user info.json이에요. 이 해당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한번 이 파일의 정보를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단건 정보인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읽어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간단합니다. 이 파일의 주소값을 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파일 선택 후 마우스 클릭하여 프로퍼티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웹루트는요, 디폴트 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EDU 밑에 데이터 밑에 user info.json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만 복사하셔가지고 우리 화면으로 돌아와서 URL 액션에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신 후에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 오는지 안 읽어 오는지. 그 부분을 위해서 이 서브미션 테스트를 누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단순하게 샌드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샌드를 누르게 되면 현재 이 화면 내에서 내가 읽어오고자 하는 파일의 정보를 아래쪽과 같이 읽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통신이 잘 됨을 확인하셨다면 이 데이터 구조에 맞는 데이터 맵이 되겠죠? 단건이니까.
그 데이터 컬렉션을 직접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중간쯤에 Create 데이터 컬렉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눌러봅니다. 누르게 되면 이 구조로 데이터를 데이터 컬렉션, 즉 데이터 맵을 만들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들겠다라고 하면 OK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OK를 누르면 데이터 컬렉션이 추가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DC 언더바 유저 인포로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OK를 누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까 DC 언더바 코드밖에 안 만들었는데 DC 언더바 유저 인포가 바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타겟을 통해서 이제 이 생성된 데이터 객체를 직접 추가해서 바로 OK로 적용하면 제이슨 구조로 받게끔 설정이 됩니다. 디폴트로 이 데이터 타입은 항상 제이슨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XML이나 Array는 웬만하면 잘 이용하지 않고요. 거의 제이슨을 요즘에는 웹에서 많이 이용해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작성하면 사실은 통신 객체는 다 만든 거예요. 이 부분만 있으면. 물론 레퍼런스 리퀘스트 알려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구조상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스킵은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서블릿하고 연결하실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이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객체를 지정해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세스 메시지는요. 여기다가 제가 조회 중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해당하는 이 서브미션이 통신하는 동안 조회하고 있는 동안 조회 중이라는 메시지 창이 보여요. 그리고 조회 중이라는 메시지 창이 보이면서 화면 자체는 디스에이블 시켜버립니다. 즉 조회하고 있는 동안 다른 제어를 못하게 방지를 하는 거죠. 왜 조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저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자료가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어들을 못하도록 방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서브밋 또는 서브밋 에러는 쉽게 말하면 전처리, 후처리, 에러 처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작성하는 방법은 스크립트 버튼만 누르시면 서브미션의 아이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통신 전처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서브밋 돈 같은 경우에는 콜백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 콜백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서 활용을 해주는 거고요. 자,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러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구간이 정상이 아닐 때, 200에서 300을 넘어서는 법은 범위에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이 에러 구간으로 빠지는데요. 이세 가지 부분을 다 작성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서브밋이나 서브밋 에러 같은 전처리나 에러 처리의 부분은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 개발자가 거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단위 화면 개발자는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일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신다면 이 통신 후 콜백 처리 정도는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서브밋이나 서브밋 에러는 직접적으로 하실 일이 아마도 없을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같이 완성을 하신 다음에 이 통신 객체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언제 실행을 할 거냐 하면은 이 통신 객체를 저는 조회 버튼 클릭했을 때 실행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달아줄 건데 조회 버튼 선택하고 이벤트에서 온 클릭 이벤트를 이용해 볼게요.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스크립트 버튼을 누르면 컴포넌트의 아이디로 이와 같이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통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미션을 실행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 전까지 컴포넌트의 아이디나 데이터 객체의 아이디는 전역 변수로 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컴포넌트의 아이디나 데이터 객체 아이디하고 점 찍으면 해당하는 사용할 수 있는 API 목록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서브미션은요, 이 아이디가 저는 SBM 서치라고 했어요. 누르고 나서 점 찍어봤자 사용할 수 있는 API 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브미션의 아이디는 전역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 요 날짜 구할 때 보여드렸던 달러 피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달라피 객체에 보면은 점 찍어 보면 서브미션을 실행시켜주는 Execute Submission이라는 API가 있어요. 이 API에서 서브미션의 아이디를 이와 같이 문자열의 형태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서브미션이 실행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쓰실 때는 이렇게 씁니다. 달라피의 Execute Submission을 통해서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달라피의 Execute Submission이라는 이 함수를 직접 쓰지 않고 공통 개발자가 만들어준 공통 함수를 통해서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웹스퀘어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기본 API로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공통 개발자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를 따로 공통 함수로 빼놨으니 그걸 쓰세요 하면 그걸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같이 작성을 하시고 나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회 중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자, F12를 눌러서 나는, 아, 네트워크 구간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구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웹스퀘어에서는 꼭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 중에 현재 화면 디버그 실행이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전체 시스템 디버그 실행은 쓰지 않아요. 위에 있는 현재 화면 디버그 실행. 한번 누르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번엔 중단이 돼요. 누를 때마다 토글이 되는데 이 한번 눌러서 중단으로 보이는 상태에서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디버그 창이 떠서 인풋과 아웃풋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웃풋의 결과 값을 이렇게도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데이터 객체들이 이제 내가 타겟으로 지정한 DC 언더바 유저 인풋 안에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들어와 있음을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통신이 다된 거죠? 통신이 다된 다음에 화면상에 요 데이터들을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길동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 각각의 요소에다가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원래는요, 저희 컴포넌트에 보면 컴포넌트 선택하고 프로퍼티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객체와 연결할 때는 REF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줘요. 이 REF 속성을 내려보시게 되면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객체의 항목명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어디 있는지 보기가 좀 나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방법을 잘 이용하지 않고요. 오전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웃라인 뷰어에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 객체를 이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DC 언더바 유저 인포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에 있는 각 항목과 컴포넌트를 직접 위집 방식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작게 할게요. 자, 이름에 해당하는 거 EMPNM이죠. 이 EMPNM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셔서 그대로 드래그하여 컴포넌트 위에 바인딩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점이 왼쪽 상단에 찍히고요. 초록색 글자로 디자인 툴팁에 바인딩, 어떤 데이터 객체에 어떤 항목이랑 연결됐습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연결하면 아까 전에 그 속성 있죠? 이 REF라는 속성이 자동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바꾸지 않고요. 아웃라인에 데이터 콜렉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연결할 항목과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위집 방식으로. 자, 직급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 이 QTCD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가끔 가다가 너무 빨리 하시면 조금 이렇게 렉 걸릴 때 있으니까요.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살포시 운전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은 조인 데이트와 연결을 해주시고요. 다음 성별은 젠더 언더바 CD랑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이메일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네요. 이렇게 연결하고 역할은 뭐롤 언더바 CD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같이 각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바인딩을 쉽게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을 하신 후에 만약에 리프레시를 눌러서 이제 다시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까 전에 그 데이터 파일에 있던 항목들로 세팅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같이 통신 객체를 통해서 화면과 연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통신 객체를 이용할 때 웹스퀘어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서브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호불호가 좀 갈려서 서브미션을 이용 안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공통함수를 만들어서 AJAX 통신하는 공통함수로 통신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디폴트로 제공하는 거는 서브미션 객체더라라고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기능을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객체를 만드실 때 데이터 리스트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자, 항목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이 항목이 꽤 많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넣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붙여넣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EDU에 training 언더바 info.txt라고 EDU 폴더 맨 아래에 있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내가 입력할 항목에 대한 정보가 세팅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데이터 리스트에 복사하고 싶다. 요랬을 때는요, 얘네들을 한번 쫙 긁어서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 객체 아까 만든 거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느냐? 됩니다.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은, 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아이고, 제가 두번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딱 지우고 다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써놓은 이 텍스트 파일 요 형태가요. 엑셀에서 보신다면 엑셀을 한번 잠깐만 열어볼게요. 엑셀에서 보신다면 요런 형태예요, 지금. 한 컬럼, 두 컬럼 이렇게 작성된 형태. 만약 화면 정의서를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이같이 작성을 받으시면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우리 툴에 있는 데이터 객체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엑셀에 만약에 DRM 같은 게 걸려 있으면은 못해요. DRM이 없을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일이 하나씩 다 작성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본이나 성명, 일업자에 이런 것들 다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할 텐데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텍스트 파일도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영역들이 그냥 한 칸이 아니라 탭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것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한데 단점이 있다면 DRM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DRM이 걸려 있다면 이용하실 수 없고요. 아까 전에 대신에 이런 거 알려드렸죠. 서브미션에서 테스트할 때 여기 눌러보고 나서 Create Data Collection 이걸 이용해서 요 데이터의 형태가 보여지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용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객체와 통신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리드 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